띠띠리 띠띠 열정적인 중재자 댓글에 달아주세요. 지금 들었다 안녕. 내가 이 머리 해달라고 했더니 샵 선생님들이 정말 거칠다고 갈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요? 그래서 아 저요 카페요. 그래서 정말 카페에 그런 갈 거. 꼭 사진 못 찍어. 여기네. 괜찮은데? 여기 너무 좋다. 새소리도 막 나고. 너 누가 이렇게 나 늙게 찍어주래? 아니 늙지 않네. 오늘 기현이 걸어서 와야겠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건 뭐예요? 인절미. 하나 주세요. 맛있네. 오셨다. 물어볼까? 뭐? MBTI. 아, MBTI 엄청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나 MBTI 볼까? MBTI 결과와 MBTI 결과의 궁합도 볼 수 있어. 왠지 안 좋을 것 같아, 나. 검사가 너무 정확해 살짝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라고 성격 유형 검사를 마친 한 참여자는 말했습니다. 검사 실시! 근데 이거 좀 어렵다, 질문이. 진지하게 고민해서 대답하셔야 돼요. 중압감을 받을 때도 쉽게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다. 동의하고 싶지만 비동의.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저는 거기에 동의했어요. 보통?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비동의. 나 동의. 봐, 너랑 나 안 맞을 것 같아 지금. 일이 거의 없어. 종종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지 너. 너 다른 사람 감정에 공감 안 해주지. 너 내 감정에 공감 안 해주잖아. 공감하죠.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동의 여기 더 없어. 여기 기복이 심할 때. 더 크게 동그라미 없어. 띠리띠리 띠띠 열정적인 중재자 INFP 인구의 대략 4%를 차지하는 이들은 간혹 사람들의 오해를 사기도 하지만 일단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면 이들 안에 내재한 충만한 즐거움과 넘치는 영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선의의 옹호자 INFJ. INFJ? 나 저 1%예요. 오! 오! 궁합이 아주 좋아요. 아, 그래? 아주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음. 잘못 나온 것 같은데. 나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마더 테레사랑. 마더 테레사라고? 야, 너무 같다. 넬슨 만델라. 만델라. 다 그런 사람인가 봐. 야, 솔직하게 하라고 했지. 솔직하게 했어요. 네. 댓글 같은 것도 다 봐요? 네. 뭐 아직은 다 좋은 댓글들밖에 없던데. 뭐 지루한 일상에 아 노잼 인생에 뭐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팬분들이 맨날 얘기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유튜브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 구독자 애칭 지어달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여러분 여러분 저의 오소소 유튜브 그 애칭? 구독자 애칭을 모집하고 있어요.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다음 시간에 읽어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된 분에게는 애장품 준비하겠습니다. 비 오는 거 좋아해요? 날씨 맑은 거 좋아해요? 맑은 거. 근데 제가 이름이 햇님이어가지고 좀 날씨운이 있어요. 그래서 여행 가거나 뭐 촬영하거나 이런 날 비가 안 와요. 왜냐면 이거 며칠 전에 월요일부터 계속 비었잖아요. 월, 하, 수 비었는데 오늘 날씨 봐요. 날씨가 너무 좋네요. 넷플릭스 좋아하잖아요. 네. 요즘에 혹시 뭐 봐요? 시트콤 좋아해요. 그래서 모던 패밀리나 빅뱅 이론, SF나 스릴러 좋아하니까 블랙미러? 화유기?
늦었지만 보라고. 배터리가 빨리 방전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써야 되는 배터리의 양이 있는데 이미 사실 아까 차에서 너무 있어가지고 진짜 부캐 있지 않았어요? 아 부캐, 부캐가 나올 틈이 없었어. 아 그렇지. 아 내 궁금증만 주고 알려주지 말자. 나 근데 부캐 너무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나 팥쥐 같아 지금. 콩진도 아니고 팥쥐? 이거 어떻게 하지? 인스타 라이브? 또 까먹었네. 어! 됐다! 어!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들어왔다. 안녕. 안녕. 저희 오늘 저 뭐 하는지 궁금하시죠? 네, 유튜브 촬영하고 있어요. 카페에 와서요. 살구차 마시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그때 라이브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라이브가 좀 낯설어가지고. 네, 네, 이제 유튜브도 시작하고 했으니까 유튜브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 유튜브 이름은 유튜브에서 오소소를 치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아, 오소소의 뜻은 오연서의 소소한 일상이거든요. 저의 소소한 일상을 담았어요. 메이크업 너무 귀엽죠? 머리랑 오늘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셨어요. 손가락 하트?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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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오소소 많이 검색도 해주시고요, 많이 사랑도 해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오늘은 라이브를 마치겠습니다. 아쉽죠? 저도요.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 끝. 오늘은 조금 다른 느낌을 좀 내봤어요. 좀 일상적이지 않고 조금 하고 싶은 거, 그리고 기분 전환하려고. 요새 계속 비도 오고 이래가지고 기분 전환하려고 이렇게 밝고 상큼하게 입어봤는데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많이 예뻐해주세요. 그럼 안녕. 난 집에 간다. 아, 이거 봐. 이런 거 귀엽어. 아, 귀여워. 아, 이거 너무 귀엽다. 그러면 여러분, 또 봐요. 안녕. 나 집에 간다. 창문 안 열어줘요. 닫기 전에 갈. 야, 문 열어.